식도암은 한번 발병하면 진행 속도가 빨라서 5년 내 생존율이 20%가 채안 되는 난치성 암인데요. 국내 연구진이 식도암의 상태를 진단하고 암세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내놨습니다.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16년 전 식도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.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위까지 암이 퍼져 있어 수술을 통해 식도와 위 일부를 절제했습니다.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이거 걸린 것 같이 해갖고 뱃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식도암에서 위까지 전이가 돼가지고. 식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완치가 어렵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대장암 등에 쓰이는 기존 항암제를 활용한 새로운 식도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.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이 항암제에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붙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을 키운 것입니다. 기존 항암제의 10분의 1만 투약해도 같은 수준의 종양 파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.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이런 표적 항암제를 이용했을 경우에 대조군 대비 61.5%의 종양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이 항암제에 다른 방사성 동위 원소를 붙이면 암세포를 영상으로 진단할 수 있어 암의 위치와 크기, 전이 여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암세포가 항암제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. 진단 단계에서 표적 항암제에 선택적으로 환자들이 반응할지 안 할지를 미리 알므로써 추가적인 치료 단계에서 불필요한 치료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연구진은 추가적인 독성 실험과 함께 임상 시험 등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핵의학회 학술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.